요즘 그 방송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맞아. 다들 또 개인 방송을 또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남홍원이도 하고 있고, 해. 저도 하고 있어. 수기도 하고 있고, 저도 하다 형이랑 저 빼고는 동의는 안 하고 어. 있고. 근데 요즘 핫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개인 맞아. 방송. 오늘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그렇죠. 오늘 클래스가 남다른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한 분은 자산 클래스가 남다르고. 자산? 어. 한 분은 또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어마어마하겠는데. 아. 정말. 아,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월드 클래스. 어서 오세요, 캐노. 어서 오세요, 캐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아유. 아빠 하이하세요. 아유. 제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하기가 조금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인사를 좀 아, 네. 네네네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키로 활동하고 있는 댄서 강혜입니다. 아야 댄서 웃을 때는 또 해맑게 아야 순박해 보이시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이고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함현지입니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두 분 다 너무 해봐야 되신 분이에요. 네. 보니까 이제 저 아버님이 엄청난 사업을 네, 하시고 네. 계시네 지금. 파이브뚜기. 그렇죠. 대대로 파이브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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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거거든요. 3분 돌려서 먹는. 일요일은. 주식 부자 그 네. 순위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에 상위권에 5위인가요? 연예계. 아, 연예계. 연예계 통틀어서. 통틀어서. 네. 다 넣어서 5위 정도 될걸요? 뭐 왔다 갔다 막 하던데 지금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5위라든 6위라든. 우리는 아동마동이 아니고 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 그게 6개 있나 7개 있나 관심이 없는 거야. 그쵸. 관심이 없는 거지. 기사 보고 네. 알게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부모님이 엄청 알려주면서 자라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연지 누나구나. 그렇지. 그렇지. 언니, 언니. 연지 언니지. 언니, 언니. 나요. 네. 연지 회장님. 예. 그리고 아버님이랑 같이 방송도 하고 너튜브도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옥탑방 나온다고 했을 때 무슨 조언 같은 거나 뭐.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아, 왜냐면 제가 좀 집에서. 좀 막 이렇게 해볼래 하고 좀 이렇게 띵 하고 좀 상식이 막 엄청 풍부한 편은 아니고 제가 또 막내다 보니까 집에서 또 막내스럽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퀴즈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그런 퀴즈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약간 막내 티가 있으시다. 되게 말씀하실 때 태민 같은 느낌이 있으시다. 주로 어떤 거 찍어요? 주로? 저 뭐 먹방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뭐 엄마 복고 패션, 엄마 복고 옷 입어보기 뭐 이런 거. 아, 엄마 옷 입어보기? 네. 어머니가 그 연지 씨 나이 때 입었던 옷? 네. 옛날에 입었던 옷들 입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농민의 마음 식품도 먹어요? 아 먹어보지 않으면서 컸다가 최근에 이제 전 사실 그게 안 먹어본 게 이상한 건 줄 몰랐어요. 아무도 먹지 않았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근데 예능을 하면서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있죠. 아 그거하고. 자, 짜파게티. 아 궁금하다. 궁금해. 어 맛있겠다. 아니. 먹는 걸 이게 보면 맛있게 먹네. 맛있어. 아니 그 농부의 마음 그쪽하고는 또 친구래요. 룸메이트였대요. 맞아요. 손녀분하고 제가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튜브 컨텐츠로 같이 찍었어요. 어, 아 진짜? 농부의 마음 라면 먹어보기 뭐 이런 거.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재밌네. 조회수가 엄청 높은데 제일 높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돼요? 230만? 200만? 네. 230만. 그게 어버이날 때 제가 아빠한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고기 뭐 활용 레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빠한테 어버이날에 만들어 드렸거든요. 햄연지 아빠 함영준입니다. 맛있지? 기가 막혀. 아빠 힘내.
안녕하세요. 연지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되게 재밌어. 아니 근데 아버님이 나오신 영상이 기본적으로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보나 보죠,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아, 먹는 직원이 직원만 해도 100만이 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오늘 아버님도 같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출연료 좀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채널에서 멜젓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다른 소스보다 한 3배가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소스가 진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영업 회의에서도 제 채널 때문에 잘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셔서 저희 아빠가 엄청 뿌듯해 하셨다고. 아, 회의 중에도 나왔나 보다. 아마. 네. 아니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도 우리 연지 양한테 뭐 이렇게 무슨 인센티브 지원을 해준다거나 지원 PPL 몇 번 한 적 있어요. 네. 근데 주주인데 PPL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저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너튜브 회사 소속이어서 그냥 다른 크리에이터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소속사인 그 네. 네. 네.